비만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다는 신상훈 씨. 이제 식스팩, 에이팩도 다시 되찾고 남들이 말하는 그 몸짱이 한번 또 되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이때부터 시작했죠. 1월 1일부터. 몸 만들기에는 성공했지만 입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들 역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.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웠어요. 비유를 하자면 어느 정도? 그러니까 네. 아, 그 뭐 어떻게 해야지? 그 음식 썩은 냄새 같은 거 있죠.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. 이게 떨어지면 혹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?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. 보통 입냄새의 경우 위나 입속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상은 씨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? 하시는 게 좀 그렇게 갑자기 시작이 돼버리면은 면역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위산이 원래는 위랑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식도랑 이 위에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염증 같은 걸 조금 일으켜서 그 위산 냄새 같은 것들 때문에 구취가 생길 수 있어요. 상은 씨는 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.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경미한 증상만 조금 남아있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이 돼요.